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세운 우리 우간다 보건센터에서 벌써 아기가 두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아기 이름은 김기도 이름을 따서 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아름다운 청년 김기도, 젊은 나이에 갔지만 그 아기가 김기도가 이루지 못한 일들 다 잘 이루실 것입니다. 네, 하여간 우리 힘 모아서 더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손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아들이 순교당한 직후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사례비는 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만원 정도 받는 사람이 두 아들이 순교했다고 감사헌금을 1억 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예, 두 아들이 그것도 병사한 것도 아니라 무참하게 살해되었는데 그것을 감사해서 예, 헌금을 그렇게 거액을 내었다는 것.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순천 사범을 학교 졸업을 앞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손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서둘러서 미군 사령관에게 청원하여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장대신 날 조객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첫째와 둘째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고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결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큰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 예배는 손 목사님의 이 감사 답사로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후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그를 목사로 만들어서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마음으로는 결심하고 마음을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열 가지나 되는 감사 기도가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는 동안 슬픔과 비통은 점점 옅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상은 다른 신들과 그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그 중요한 것을 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의 더러운 것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즉, 정욕을 버려야지, 내가 악한 마음을 없애야지 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없애려 하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는 마음만 멈추면은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멈추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갖추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저절로 그 아름다운 덕목들이 내게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에 해당되는 에이레네는 평화, 하나가 됨, 고요, 안식. 아, 이런 것들이 평강과 연결되겠구나.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무엇일까요?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애쓰고 악다구니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듯이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에이레네를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변증법이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에이레네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에이레네가 가득한 그런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죠? 1860년, 꽤 오래전 일입니다. 9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가 있는 힘을 다해 무려 17명의 생명을 구출합니다. 훗날 트레이 목사님이 LA 집회에서 이 이야기를 예화로 설교하였는데 마침 그 자리에 노인이 된 스펜서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이 스펜서와 같이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목숨을 건진 17명 중에 몇 명이나 감사를 표했습니까? 그러자 스펜서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꼭 한 사람요.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아직도 크리스마스 때 고맙다는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당시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만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에이레네의 복을 겸하여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풍요를 누리며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를 부지런히 연습한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둘러보면 억만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오프라 윈프리. 이미 10대 때 마약, 알코올 중독자의 사촌 오빠, 양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미혼모가 된 오프라 윈프리. 공부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 중에 감사 일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도저히 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그 감사 일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때 먹은 스파게티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 그 쇼는 1억 6천만 명이나 봅니다. 여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변증법이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제목. 여러분 주관자실에는 산소호흡기가 있죠. 그 사용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일 20만 원입니다. 1일. 그러니까 하루 산소호흡기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 벌어요? 20만 원 버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얘기입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머리털 빠지는데 모발 이식 한 개에 만 원입니다. 대머리가 아닌 이상 대략 사람들은 20만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20억입니다. 예, 머리털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20억. 그것만 계산해도 나는 부자입니다.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 그러죠. 1달란트가 뭐 얼마냐 그러면은 금 34kg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는 수십억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800만 명의 환자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 다리몽둥이가 분질러졌습니다. 도합 한 500만 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500만 원 번 것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은 이미
이미 이 세상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 쓰고 있다면은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보다도, 또한 하루 한 끼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은 이미 8억 명의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 집에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의 사람들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못할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감사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무엇보다도 큰 감사입니다. 예.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귀한 틀 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와 그분들과 안에, 품 안에서 살게 하신 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무엇보다도 이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용. 새신자들과 대화에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눈먼 자에게 빛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과 그 다음에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들은 에일의 내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힘들고 우울할 때 빨리, 당연한 것이 아니라 빨리 내 전체를 감사 제목 찾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예. 평생 감사의 저자 전광 목사는 감사일기를 강추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 저절로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나를 불평과 불만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파괴의 영 사탄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피고 관리하지 않으면은 나는 저절로 불평과 원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하는 통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둘 때 모든 것 하나님마저도 잃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화를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에베소서에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탄이 너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철천지 원수 되죠, 그죠? 해 떨어질 때 뭘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화, 무엇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그거를 털어내는 시간이 황혼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시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유랑해야 했던 이유도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예, 며칠이면 갈릴을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모두 다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집트 땅에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큰 반역이 8번 있었는데, 8번 그 중에 5번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먹는 게 이렇게 왜 이렇게 조악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 험해?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광야에서 정말 고생고생하다가 하나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으로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꽝꽝 두 번 내리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반석을 꽝꽝 두 번 내리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걸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한 번 치라는 걸 두 번 쳤다고 해서 그 고생고생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백성들에게 지쳐버렸습니다. 화가 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화는 백성들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수고가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반석을 꽝꽝 두 번 내리친 것입니다. 모세의 화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리더십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을 읽고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가? 네. 좀 자신은 없지만 있죠. 승질내 본 적은 없어서 오케이입니다. 예. 성도들 앞에서 보이는 거룩한 자세와 태도, 예. 까만 옷 입고 팍 이렇게 경건하게 목소리도 좀 깔고 말이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없습니다. 예.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 헌금하시고, 예.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 내는지 전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먼 길 개의치 않고 오시는 것에 그저 고맙고 감격할 뿐입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께도 제가 부족했구나 하는 죄송한 마음과 뒤에 그래도 이만한 교회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요만큼 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자녀들과 교우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 중에 가정을 절대로 종교 전쟁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나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근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만 빼고. 예. 그런데 이 목사들 나쁩니다. 전도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3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들이 전도, 헌금 강조하느냐 그러면
세력 확장입니다. 세력 확장. 입으로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은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그래, 뭐, 마음속에 있죠? 어? 교회 안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볼 때마다 못마땅하거든요. 여러분, 못마땅한 거는 어떻게 알아요? 말로? 아니에요. 표정과 태도로 이미 알고, 알아봅니다. 그래, 절대로 있죠? 못마땅한 마음. 그걸 끝도 없이 버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못마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기도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실 거다. 그런 믿음 속에서 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만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평은 불행과 역경을 부르는 것이고 감사는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그런 확성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감사의 제목이 보입니다. 또 본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마더 테레사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광경만 봐도 몸속에서 AIG라고 하는 면역 그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요. 근데 내가 직접 선행을 행하면은 그 면역세포가 더욱더욱 활발해져서 암세포가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찬양은 노래로 내 몸을 하나님의 기운으로 공명하게 만드는 이 찬송이 별게 아닌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무 이런 작물들에게도 헤비메탈 막 틀어놓으면은요 뿌리가 갈래갈래 찢겨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이렇게 클래식 들어주면은 무가 예쁘게 자라나고요. 네. 그 다음에 물을 향해서 나 너 사랑해 그러면은 이게 바뀌고 저주의 물 막 이렇게 저주하면 이게 음식물을 병 안에 놓고 매일매일 사랑한다 하면 썩는 속도가 주는데 거기다가 막 저주의 말 불평 원망하면은 금방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틀, 그 파워 안에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파워 안에서 세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올 것입니다.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화합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네, 우리가 찬양할 때 거기에 같이 공명하는 것입니다. 예. 찬양할 때 당연히 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죠? 어디 가야 할까요? 성가대. 아, 정말이에요. 성가대로 가세요. 제가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성가대에서
암에 걸렸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쁜 기운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주 이름으로 행할 때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색내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짱구입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그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왼손이 저절로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색은 어떻게 돼요? 모든 공을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생색을 낼 때 무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심히 일해서 만든 영광을 사탄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서 이러잖아요. 사탄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언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저거는 내가 한 일이야. 생색낼 때 영광이 다 넘어갑니다. 내 이름을 행할 때 생색이 나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은혜를 모를 때 애는 애대로 쓰고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그래서 고난과 불행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 깊은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무한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외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고난과 질병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확성기고 에이레네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권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겸손하게 언제나 내게 닥친 그 모든 일, 환난, 질병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병과 고난을 통하여서 에이렌의 복을 향유하는 첫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그 질병과 고통이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